반갑습니다. 부유하신입니다. 이번에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CR 저번에 시동 못 걸었잖아요. 그 오늘 이제 급 야매 정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비는 아닌데 이게 왜 이게 시동이 안 걸리냐면 지금 휘발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CCO이라고 휘발유하고 서커스 쓰는 오토바이거든요. 그 일명 프리믹스를 해가지고 서커스는 오토바이 CCO를 좀 좋은 거 내야 되는데 제가 안 좋은 걸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일이 들어가면 이제 기화기 여기에도 이제 오일이 눌어붙고 그리고 점화 플러그도 오일이 눌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만 빼가지고 요게 점화 플러그인데 요 점화 플러그만 빼가지고 닦는 거죠. 닦아서 시동을 거는 거죠. 그러면은 점화 플러그 보면 오일이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떡이져 있을 거거든요. 점화 플러그에 보면 점화 플러그를 빼보면 여기 떡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씻어서 조립해 볼게요. 이게 점화 플러그를 이제 대충 이제 휘발유에다 담가가지고 대충 그냥 씻는 거예요. 씻어서 여기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다시 해서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해서 뭘로 잠그느냐. 원래는 이제 점화 플러그 빼는 게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점화 플러그 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프라이로 이렇게 잡아갖고 대충 잠가 놓을 거거든요. 왜? 경기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지금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일단 잠가 볼게요. 이렇게 잠갔습니다. 잠그고 그리고 점화 플러그를 다시 꽂는 거죠.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제 시동이 걸릴지 안 걸릴지 다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얘가 세안올 그게 없어가지고 들고 걸겠습니다. 들고 킥이 있죠. 걸리죠. 시동 걸리죠. 아, CCO라고 이거. 이 왜 이만 연기가 많이 나냐면 CCO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시 CCO를 이게 잠가 놓고 한번 시동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원래 FM 정비가 아닌데 야 연기 나가는 거 보이시죠? 하도 안 타가지고 그래도 RPM이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RPM이 약간 불안한데 이게 지금 도로로 이거 타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도로에 탈 수 있는 바이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번호판이 없잖아요. 이 번호판이 없잖아요. 지금 이건 경기장에서 타야 되거든요. 경기장에서.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지금 크기가 커요. 제 키가 180
좀 더 되는데, 지금 보면 한 이 정도 오죠, 허리까지. 바이크가. 눕혀놨는데도. 오토바이 크기가 상당히 높다는 거. 아, 좀 타고 싶긴 하네요. 그래도 시동은 걸었습니다. 역시 2T는 진짜 4사이클하고 2사이클하고는 지금 이거 원래 수리하려면은 지금 오일이 그 CCO 오일이 그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거 개스캣부터 시작해서 정비하려면 지금 싹 다 정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지금 타러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뛰러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경기장에 들어갈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뭐 시동만 걸리는 거 정도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신이었습니다.